앉으세요. 끼고 자세요. 앉으세요. 허리 쭉 펴시고. 자, 탄력 삼각으로 슬쩍 벌려보세요. 손 앞자. 허리 펴시고, 허리 펴세요. 쭉 등 펴시고, 허리 펴시고, 호흡 하세요. 등을 쭉 펴세요. 상박부 코를 자꾸 밀어내세요. 다리를 벌리세요. 못 당기시고 하복부 당기세요. 하복부 말아주세요. 항문 닫고 자 이제 항문 닫습니다. 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복부 잠그세요. 당기세요. 생식기 골반 안쪽에 있는 장기들이 자, 활성화되게 항문 꽉 닫으세요. 복부 당기고 5초만 더. 허리 쭉 허리 쭉쭉 잡고 그리고 물어 쭉. 자 되셨어요. 자 이번에 다리 세워서 많이 벌리세요. 아니 다리를 확 잡고 크게 하세요. 자 되시는 분은 이걸 좀 더 많이 붙이셔도 되고요. 좀 안 되시는 분은 좀 벌어지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합장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피고 계세요. 피세요. 이 손으로 여기를 잡아서 얘가 다리가 안 눌지 않게 허리 펴고 항문 닫고 항문 닫으세요. 허리 쭉 펴고 항문 닫고 항문 닫고 좀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허리 펴시고 지금 회출하는 자세예요. 젊어지는 성장으로 빵빵 나오는 자세예요. 면역을 올려주는 자세예요. 자, 하셨어요. 자, 내리고 다시 아까처럼 깨끗이 짰습니다. 하시고요. 자, 편안하게 엉덩이 쭉, 허리 쭉, 일자. 자, 왼손, 왼 옆에 탁 붙이시고, 바닥. 손은 항상 이걸 할 때는 손을 이렇게, 손을 딱 착 벌려가지고, 요 다섯 손가락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바닥을 딱 밀착을 해야 돼. 요렇게 벌리는 거, 이렇게 벌리는 거 안 돼. 단단하게 완전 쫙 벌려쳐가지고 그 뭐지 개구리 왕눈이 손가락 있지? 그런 느낌으로 걔네들처럼 빨판처럼 바닥을 직행을 해야 요가 동작이 잘 나오고 안정해. 사고가 안 나. 혜영언니 조금 아래쪽에 힘이 덜 돌아갔었나봐. 넘어져가지고 다쳤어 이때가. 왼손 빨판처럼 쫙 바닥 치시고 들이마시고 트위스트 복부 당기고 복부 당고 네 벌써 계속 돌아오고 항상 욕심내지 말고요. 내가 되는 선에서 조금만 노력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 팔꿈치도 오른다리 따라오지 않게 밖으로 잘 밀어요. 그리고 당기고 트위스팅 최대한 한번 닫고
고개부터 돌아오시고 비고 한번 더 쭉. 자, 다시 또 깊이 깊이 팔로. 자, 허리 한번 뒤졌다가 트위스팅 후. 트위스팅 후 당기면서 못 당겨요, 못 당겨요. 들이마시면 돌아오고, 고개부터. 자, 이번에, 여러 부캐 앉으세요. 이렇게 앉으시고요. 복부를, 손을, 빨판처럼 바닥을 다 짚으세요. 요,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복부를 당기고, 복부를 계속 당겨야 돼요, 올라갈 때. 아랫배 조사하는 거예요. 자, 항문, 이게 뭐냐면, 벌어진 골반도 모으고, 내전근도 강화하고, 복부, 아랫배, 하복부, 처진 것도 채울리는 운동이에요. 10개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높이 올려, 최대한 높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내려오고. 잠깐 쉬고. 참 힘든 운동이고, 효과가 좋아요. 응가도 잘 나오고. 응가 동작은 왜 참 이게, 팔 운동도 되고, 내가 가끔 이 동작을 하면은, 너무 좋아. 자, 보셨죠? 다시 한 번. 손 쫙. 빨판. 여기가 뜨면 안 돼. 여기가 다. 여기도 닫고, 여기도 닫고, 여기 다. 손가락 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시작. 열, 참새. 자, 내려오시고. 내전근. 양쪽 목에 힘을 잘 줘서. 많이 보세요, 내전근을. 그러면서 골반이 제자리에 들어가져요. 하루 종일 우리 팔자로 다니는 골반이, 틀어졌던 골반이 양쪽 무릎에 힘을 줘서 수컷 하면 막 붙이다가 마찬가지가 무릎을 갖다 붙이면 들어가죠, 골반이 예쁘게. 다시 또 준비되셨죠? 자, 또 무릎 앞쪽에 살짝 무시고 손 다 빨개처럼 많이 비시고 진짜 꼭 당기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새. 아홉, 열, 앉아, 내려오시고. 아이고, 목지야. 자, 보셨어요. 이제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위에 일자 라인, 이쪽 무릎과 다리가 같이 되도록 일자 라인. 살짝 힘들어요. 일반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 라인. 자, 복부 당기면서 다시 한번 폐로 폐를 쉬고 졸이세요. 졸이세요. 후. 다시 한번. 허리 폈다가 지그시 누르세요. 지그시 누르세요. 자, 허벅지와 가슴이 닿았을 때 종아리가 쭉 펴서 편안하게 그냥 푹.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이번에 지금 고관절을, 골반을, 고관절을 다스리는 거예요. 당기시고 올라오고 이번엔 반대 반대로 또 무릎 위로 다리 얘가 이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가져오셔서 되도록이면 얘가 일자가 되고 서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들이마시고. 저도 오른쪽을 많이 꽈서 얘는 잘 붙는데 얘 옛날에 안 붙는 거 보세요. 틀어지면서 이쪽이 안 좋은 거지. 벌써 불 나오셔서 성공하셨어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닫기. 종아리 눌렀을 때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서 고개 들고 한손한손 밀면서 올라오세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손 이렇게 내려보세요. 쭉 내리세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내리다 보면 어느 부분 살짝 눈물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멈추세요. 멈추면서 그 통증을 느끼면서 목을 살짝 양손을 이 손을 누가 저쪽으로 당긴다 생각하면 손을 쭉 한번 뽑아보세요. 목에 경락 있는 부분이 자극이 가요. 올라오. 들이마시고 다리 가보시고 다리요 마시고 그대로 손 내리세요. 고개 살짝 내리시면서 지점에 멈추시고 밀고 올라 잘하셨어요. 이번 그대로 다리만 드세요. 다리만 이렇게 뒤로 드세요.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본인이 편한 방법을 잡으세요. 들이마시고 더 깊이 누르세요. 고관절 깊이 누르세요. 종아리 허벅지로 허벅지와 가슴이 닿도록 지그시 누르세요. 돌아 들이마시면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다리 뒤로 가고요. 별로 몸이 편하신 만큼 다리 앞쪽에 허벅지 앞쪽으로 붙이시면 되죠. 숨 쉬고 깊이 내려가서 허리 쭉 내려가세요. 자, 손 앞으로 내서 시선 툭 올려주세요. 가시는 데까지만 가세요. 발날 잡으셔도 되고 그 대신에 허리가 울지 않게 등 허리는 되도록 피도록 마음으로 말하세요. 등에다가 펴져라든 되시는 분은 발날을 뽑아서 내려가셔도 되고 붙이세요. 바닥에 무릎을 붙이세요. 바닥을 세워서 무릎 치우게.
내밀고. 자, 올라올 땐 어떻게? 몸을 살짝 들어서 앉아. 쿵 떨어지지 않고, 살짝 손으로 들어서. 반대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발라서 돌리세요, 발목을. 해안부 앞쪽으로, 다리 앞쪽으로 꼽으시고. 해안부를 누른 게 아니라 해안부 앞쪽으로 바로 오세요. 자, 발라서 머리 펴고. 들이마시면서 여기를 어떻게 살짝 들어서 살짝 발상 들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이번에 자, 전당 콤보 나비 자세 한번 살짝 들어주시고 조금만 앞으로 더 나가셔서 개구 자세 들어가시고요. 자, 잡으시고 허리 쭉 그대로 꼽으세요. 상체 자, 내려갔죠? 그대로 이마 내려가서 어깨 힘내서 툭 몸을 툭 떨어뜨리세요. 어깨 힘내세요. 당기시고 한 번 닫고 한 번 닫아요. 우리 지금 아랫배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랫배 자궁이 아프고 전진하고 집어넣는 거 같은 거예요. 자궁이 앞으로 나오면 똥배가 더 많이 나와요. 내려가세요. 들이마시면서 좀 가지고 오시오. 많이 가지고. 자, 많이 가져오시오. 양복도 쭉 뽑아서 후 복부 당기면서 복부 닫으세요. 한 번 닫으시고 복부 당기세요. 이마 받아. 그대로 올라오세요. 놀지 않게 그대로 쭉 올라오세요. 그대로 라운드 서클 그리면서 쭉 올라오세요. 아름답게 올라. 너무 아름다웠어. 좀 더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는 악취를 손으로 빡칠게요. 동그랗게 말아 내려갈 거예요. 허벅지 통증 느끼셔야 돼요. 마세요, 마세요, 마세요. 최대한 마세요. 똥배 당기면서. 똥배 당기세요. 한 번 닫고. 한 번 닫으세요. 풀려도 자꾸 닫아요. 풀려도 닫고, 풀리면 또 닫고, 풀리면 또 닫고, 반다, 반다. 해안부 한 번 닫기를 잘하면, 이 복부 반다도 잘 돼요. 같이 돼요. 자, 그대로 말아서 올라오세요. 하나, 하나. 천천히 피면서, 동그랗게 마음과 순서대로 피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복부 운동 들어가야죠. 이마리 복부 운동은 자, 옆으로 잠깐만 누워보세요. 자, 잠깐만 동작을 쉬어보세요. 볼트 동작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볼트 동작으로 할까? 아니면은 우리 그냥 복부 운동 좀 할까? 원하는 거 맞춰서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성장 자세 편안해지세요. 자, 이제부터 되게 힘들 거거든요. 잠깐 먹으시고요. 하세요. 자,
비비 자세로 넘어가세요. 자. 발 란을 잡으세요. 발 란을 잡으세요. 양쪽 발. 이렇게 당기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그대로 다리 벌리지 말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보트 자세 잡으시는데 최대한 많이 내려가지 않고요. 거의 앉은 각도에서 그대로 올리시고요. 들이마셨다 올라오세요.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꽂혀. 아이고 힘들었네. 스피링되네. 나도 안 됐네. 나도 안 됐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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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스피링에서 그랬어. 지금 다시. 다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러고 있어요. 두 번 하면 돼. 이게 원플러야. 이게 원플러야. 원플러. 이렇게 했다가 카운트 한 다음에 X 내려가서 빈야사 똥배 들어가기. 자, 다시 플랭크 들어가서 나가서 저기 지러버리는 것 같아. 다시 단다사나 펴서 다시 개변됐대. 다시 그냥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예요? 아. 한 스퀀스? 이 교과서에 있는 스쿼트예요. 원래는 내가 이제 부분 이렇게 밝혀주는데 원 순서는 이게 한 플러인데 이게 쪽배 복부의 짱이에요. 이 자세들이 아랫배들 집어넣으면 이제 다 다시 여기 자세 또 다시요? 여기 자세 한 플러인데 밝혀주는 거고 엄지발 코인을 받든 발라를 잡든 잡아봐요. 자신이 조금이 자신 있는데 꼭 열 번. 네, 같은 고양이 아가씨는 어쩌면 이렇게 이뻐? 그대로 올라오세요. 굴려서 복부 당기고 땡기고 올라왔다. 여섯 고개 흔들고 여섯 복부 당기고 일곱 복부 주방 여덟 허리 펴고 아홉 열. 자, 다리 X 다리 손 땅 튀겨서 이거 플랭크 빈야사 플랭크 차출한다. 내려가서 허브라 아우브라 다시 빈야사 빈야사. 자, 다시 발 들고 앞으로 옮겨서라 고가서라 피고 다시 한번 손 당기고 발 잡고 호흡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차게 올라오세요. 자, 잡으세요. 올라오세요. 허리 펴고, 고개, 손잡고 쭉, 복부 당기고, 복부 당기세요. 하복부 당기세요. 중간 부분 당기세요. 한 번 간다. 강하게 조이세요. 자. 다리 X. 손바닥 찍고 튕겨서 빈야사. 다시 차출 한 번. 자. 허브라. 와서 빈야사. 자, 앞으로 짬삐. 자, 힘드신 분들 여기까지만 이해 맡을게요. 아이고. 뭐 같은 숙제 남은 것 같다. 자, 이제 보트 자세 누우세요.
누우세요. 아이고. 누우시고요. 다리 10도나 20도만 드세요. 조금만. 자, 그대로. 팔 너무 많이 들었어. 서라. 오케이. 그 상태. 좋아, 좋아, 좋아. 복부 당기세요. 허벅부. 허벅부 끌어올리세요. 우리 지금. 우리는 지금 고투 자세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드래곤 플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허리 안 다치게 천천히. 잠깐 쉬고. 심장이 상당히 벌렁거리죠? 하복부에 상당히 힘 많이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래야 복부가 들어가요. 야, 숨 가쁜 거 가라앉으셨나요? 네, 2단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60도로 올리실게요. 조금 많이. 60도? 60도. 조금 더 내려. 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들이마시고. 어깨 힘 빼고. 복부 당기세요. 오, 뭐가 될 것 같아. 자, 다리 90도에서 조금 안 되게. 지금까지 조금 안 되게요. 자, 들이마시고. 올라오세요. 세우세요. 발 잡으세요. 잡으세요. 상체 세우세요. 복부 당기세요. 복부 당기세요. 복부 당기세요. 언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지금 복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언니 그게 복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올라오세요 서리씨. 누워서 하는 거 안 돼요. 처음에 그래 그런가. 복심이 없어서 그래. 처음에 그런가요. 지영아 허리가 울었어. 허리 펴. 고개 천장 봐. 그럼 허리가 좀 펴져. 복부 당기고 복부 당기고. 지영이가 복부심이 없어가지고 자꾸 몸이 아프고 굽어요. 지영이 복심 채워야 돼요. 자, 내리세요. 애쓰셨어요. 정석 씨는 뻗으셨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좀 장사 아닐 것 같아. 처음에 이게 복심들이 없어서 그래요. 나 너무 싫어. 복심이 없어서 그랬으니. 대본 하시고요. 뒤는 태천이. 어, 쓰러졌으니. 어, 이제 이거 들어갈 건데. 자, 여기 허리에 누세요. 드래곤 플라이 합시다. 여기고요. 일반 여기 부분 있죠? 여기다가 누세요. 허리 들고, 잠깐만 마사지 할게요. 여기 엉덩이 옆에, 시원해. 고이 독서 터뜨리세요. 여기 살짝,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리, 두 다리 다 잘 붙이고, 벌어지, 벌리지 말고, 골반 잘 모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항상 모든 운동은 안전하게 해야 돼요. 오, 시원해. 자, 여기 아픈 부위 있어요. 유난히 거기 독수 터뜨리세요. 엄청 시원해요, 진짜. 아파요. 여기 독소가 몰려있는 거야. 엄청 아파요? 독소가 몰려있는 거야. 터뜨려야 돼. 독소를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리세요. 자, 이제 앞으로 가운데 돌아오시고, 다리 내리서 한번 정렬하세요. 자, 예. 가보셨죠? 자, 그대로 한번 엉덩이 한번 들어볼게요. 어, 좋으세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복부 당기고, 이게 힘업도 되지만, 하복부에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복부를 쓸어 올리는 동작이기도 해요. 이게 참 좋은
아마 채울 거리 동작이 엉덩이 들기가. 자, 이제 내려볼게요. 자, 됐습니다. 준비할게요. 다리 펴시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 다리 세우고요. 발날 세우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 코인 하면서 내려가시고요. 본인이 가장 최고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발목 세우고, 들이마시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최대치 하세요. 저는 몇 개를 나오지 않아요. 뒤지게요. 조금 천천히 서요. 조금만 천천히. 자,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도 되는데, 내려갈 때 천천히. 코인 하면서 천천히. 복부의 힘을 느끼세요. 이게 드래곤 플라이거든?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복부에, 복부. 천천히. 그냥 하면, 그냥 바닥에서 하는 레그레이즈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해서 하면, 엉덩이가 들리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이게 조금 괜찮아요. 맨바닥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오고. 잠깐만, 요 동선에서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복부 당기세요. 멈추세요. 자, 복부 당기세요. 복부 조이세요.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세요.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자극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자극만 느끼시면 돼요. 들이마시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게 올라왔을 때,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여기 딱 90도 지점 지나면서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해요. 천천히. 권성과 그 굉장히 멋있는 자세가 있잖아요. 옛날 영화에. 공부에 힘 없잖아요. 예. 당기고 올라오고 당기고 내려가서 복부 당기는 거예요. 쓸어 올리는 거예요. 복부를 자, 올라오고 천천히 당기세요. 복부 당기세요. 올라오고 복부 당기세요. 복부 당기세요.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내려가질 않기 때문에 허리에도 큰 무리가 안 가요. 올라오고 올라오고 90도 지점부터 천천히 내려가겠죠? 올라오고 당기고, 당기고, 하고, 당기고. 나오고. 나오고, 이거는 한 번만 당겨. 당기고, 멈추세요. 40도, 30도 지점에서 멈추세요. 떨리세요? 늘부들 떨려요. 자, 이제 푸세요.